Hey Jenna, this is Simon Holmes. I would like to thank my distributor, MTG, of Scandinavian Markets. I'd like to say hello to all of my Swedish friends. I hope you enjoy this DVD. And remember, this is a guideline. Please go and visit all of my friends in the Swedish PGA. They're very highly trained guys. We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If you've got a problem, they will be the next lot of guys to help you out. Whether you're an experienced golfer or just beginning the game, I hope you'll enjoy this DVD that we've made to benefit you and to give you the information that you've been lacking. Good luck with your golf.레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시청자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골프를 배워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바비 존스부터 벤 허건, 잭 니클라스, 닉 팔도에 걸쳐 타이거 우즈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선수들의 스윙을 보고 듣고 따라하면서 스윙을 배우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 다섯 선수들은 모두 천재 골퍼였다는 점입니다. 스윙 생각도 다들 달랐고 스윙하는 방법도 모두 달랐죠.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스윙에만 집중해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괜히 여러 가지 이론에 혹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건 샷을 했을 때 샷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립을 강하게 잡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두 주 정도 지나면은 강한 그립 때문에 훅이 나면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샷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연습해야 할지 헷갈릴 땐 평소하던 대로 연습을 하십시오. 한 가지 연습을 1000번 정도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한 번씩 시도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스윙 생각을 꾸준히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한 가지 연습이라도 꾸준히 해서 완전히 익히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힘이나 유연성이 제각각이고 무엇보다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다들 다릅니다. 투어 프로들은 하루 종일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데요. 자, 만약 연습할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밖에 안 된다면 너무 복잡하게 연습하지 마십시오. 시간상 그 모든 연습을 제대로 해내기엔 무리가 따르니까요. 골프 스윙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데 시간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스윙이란 과연 어떤 걸까요? 골프 스윙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에 대해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골프 스윙을 익힐 땐 일련의 자세가 아닌 동작을 익힌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골프 스윙은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좋은 골프 스윙이란 스윙의 모든 동작들이 일체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죠. 스윙의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두 가지 엔진을 잘 결합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몸통인데요. 체중이동과 체중이동 시 발생하는 탄력은 당연히 샷에 힘을 실어줍니다. 두 번째는 클럽헤드의 스윙 동작인데요. 임팩트 순간 몸의 체중과 클럽헤드의 무게에서 발생하는 힘으로 동시에 공을 쳐야 합니다. 기술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볼 플라이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샷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훅샷,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슬라이스 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레이트 샷은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가 완전히 스퀘어되면서 클럽의 스윙 경로가 목표 라인과 정확히 일치할 때 이루어지는 샷으로서 사이드 스핀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은 맞은 방향대로 똑바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훅은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가 클로즈, 즉 닫히면서 발생하는 샷인데요. 클럽의 스윙 경로는 일반적으로 목표 라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슬라이스는 훅과는 정반대로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는 오픈되고 클럽의 스윙 경로는 목표 라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볼 플라이스의 원리를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필드에 나갔을 때 샷의 감각을 잡을 수 있거든요. 경기에 나갔는데 심한 슬라이스가 난다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땐 필드에서 힘을 빼지 말고 바로 연습장으로 달려가셔서 다음을 준비하세요. 기본기 연습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공의 위치, 자세, 그립, 얼라이먼트의 기본기는 훌륭한 임팩트를 위해선 반드시 정확하게 해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임팩트에서만 실수를 발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쉽게 고칠 수 있는 어드레스에서의 실수만큼은 결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드레스의 실수가 임팩트를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립은 손과 클럽의 연결 지점인데요. 투어 선수들 중 그립이 나쁜 사람을 보기 힘든 것처럼 초보 골퍼 중 그립이 좋은 사람도 찾기가 힘들죠. 그립은 두 가지 면에서 골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첫 번째는 스피드인데요. 클럽을 손바닥으로 너무 꽉 잡거나 공을 주먹 속에 꼭 쥐고 던지려고 한다면 우리 몸의 가장 민첩한 관절 부위인 손목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손목은 엄청난 힘의 공급원으로 연습할 시간은 적은데 단시간 내 힘이나 정확도를 높이고 싶다면 그립을 연습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클럽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데요. 그래야 지렛대의 원리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골프를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립이 영향을 주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클럽 페이스입니다. 양손이 너무 비틀어져 있거나 닫혀 있거나 열려 있다면 클럽 페이스의 포지션도 바뀌면서 공은 코스 여기저기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립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체형, 그러니까 특히 손 크기와 힘에 잘 맞는 그런 그립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죠. 손가락이 짧다면은 자, 이렇게 인터로킹 그립이라고 불리는 그립을 잡는 게 좋은데요. 잭 니클러스도 이 그립을 썼습니다. 잭 니클러스에게 아주 잘 맞았죠. 손이 작은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짧은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손가락을 전혀 교차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인데요. 일명 10핑거 그립 또는 베이스볼 그립으로 손 힘이 약하거나 손목이 뻣뻣한 사람들한테 매우 유용한 그립입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으로 왼손에 집게손가락을 감싸는 오버래핑 그립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죠. 이 세 가지 중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그립을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립을 단지 클럽 위에 놓인 손의 위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립을 할 때 손가락의 어느 부분으로 클럽을 잡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그립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죠. 그러면 좋은 그립을 잡는 데 있어서 손가락으로 클럽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럽에 놓인 손의 위치만 좋아 보이면 자신의 그립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별로 좋은 그립이 못 됩니다. 손바닥을 펴봐야 비로소 그립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죠. 보시다시피 클럽은 대부분 왼손바닥에 놓여 있는데요. 이러면 손목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립은 반드시 왼손의 집게손가락 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새끼손가락 윗부분으로 내려와야 하죠. 클럽을 다시 내리면 왼손의 위치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립의 강도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손에 놓인 클럽의 위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양손은 조화를 이뤄야만 합니다. 왼손 그립은 강한데 오른손은 약하게 잡는다거나 그 반대도 또한 안 됩니다. 양손의 균형을 위해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자, 첫째, 클럽은 반드시 손가락으로 잡고 두 번째로는 뉴트럴 그립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양손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만의 뉴트럴 그립을 찾으려면 글러브 페이스를 스퀘어로 유지할 수 있는 양손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그립을 따라하는 건 여기서는 아주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뉴트럴 그립의 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평소처럼 어드레스를 한 뒤 양팔을 내려뜨리면 보시다시피 여기 제 손가락이 약간 몸통 쪽으로 쏠리면서 양손과 팔이 몸을 약 45도 정도 교차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양팔이 이렇게 내려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자신의 뉴트럴 그립을 찾으려면 실험을 꼭 해봐야 합니다. 제가 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보시다시피 전 지금 약간 과장해서 그립을 아주 강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클럽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는 상태죠. 이때 오른손까지 강하게 잡은 다음 힘을 빼고 클럽을 아래로 내려보면은 보시다시피 전혀 뉴트럴 그립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엔 왼손을 약간만 약하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거기에 맞게 오른손을 올려놓고요. 눈을 감고 팔에 힘을 빼면은 보시다시피 뉴트럴 그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잡제 나온 투어 선수들의 그립을 무작정 따라하려는 바보 같은 생각은 절대 버리십시오. 대신 자신만의 뉴트럴 그립을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했다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샷할 때마다 계속 연습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자, 이번엔 어드레스 자세의 기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 자세도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체형에 맞게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전 어드레스 자세를 잡을 때 가장 먼저 지면과 몸이 닿아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발부터 봅니다. 균형감은 지면부터 시작해 위로 작용하니까요. 만약 다리나 발에 힘이 없다면은 안정감 있는 상체 동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스탠스는 5번 아이언을 잡았을 경우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야 합니다. 웨지는 약간 좁게, 드라이버는 약간 넓게요. 스탠스가 너무 좁으면 하체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기반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요. 반면 너무 넓으면 기반이 너무 튼튼해서 상체를 충분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가장 편안하고 효과적인 스탠스를 찾아보십시오. 하체는 안정된 스윙을 위한 고정장치인데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그러면 아주 안정감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스피드를 위해 상체를 회전할 때 몸을 충분히 감았다 풀 수 있게 됩니다. 상체는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은 앞으로 쭉 내밀면서 등은 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체가 힘의 엔진이기 때문에 상체를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기초적인 것들을 하체부터 상체까지 잘 따라 한다면 역동적인 스윙을 위한 안정된 기반이 마련될 겁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골프는 정지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공도 정지돼 있고 사람도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동작을 위한 자세의 준비가 샷을 결정하죠.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오른발을 이렇게 바깥쪽을 향해 벌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 골반 관절이 약간 열리면서 상체를 공 오른쪽까지 훨씬 더 쉽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몸이 아주 유연하다면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지금 저처럼 오른발이 거의 안쪽을 향하도록 해서 오른쪽 골반이 쉽게 열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스윙을 할 때 오른발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면 엉덩이가 계속 회전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만약 공 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왼발을 안쪽이 아닌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하면 쉽게 공을 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장으로 가서 지금 보여드린 대로 발을 바꿔보면서 자신의 동작과 유연성에 가장 잘 맞는 걸 찾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체형이 다를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실수는 절대 범하지 마십시오. 나랑 다른 사람을 따라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에게 맞는 발의 위치만 찾아도 임팩트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균형감 있는 어드레스는 성공적인 임팩트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죠. 많은 분들이 어드레스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데요. 바로 어드레스 할 때 체중을 왼쪽에 너무 많이 두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공 오른쪽까지 회전을 하려면은 자, 여기서부터 아주 많이 움직여야 공 오른쪽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코 편안하게 동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먼저 체중을 양발에 똑같이 편안하게 두되 오른쪽 허벅지 근육에 약간 압력을 가하면서 어드레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체 회전도 훨씬 쉬워지고 체중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밸런스 포인트를 찾아보십시오. 그런 다음 그걸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어드레스 자세를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이번엔 목표 방향에서 본 자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 발과 골반, 어깨는 나란해야 합니다. 발은 클로즈인데 엉덩이는 스퀘어에 어깨는 오픈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이 상태로는 결코 일관된 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탠스를 약간 클로즈 시키려면 모든 걸 클로즈 시켜야 합니다. 스탠스가 약간 오픈이면 모든 게 오픈이어야 하죠. 몸을 비틀면 정확한 동작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 어드레스 자세를 잡을 때 모든 걸 중립으로 셋업합니다. 그러니까 스탠스는 스퀘어로 두고 무릎은 살짝 구부린 채 엉덩이는 뒤로 빼서 하체 안정감을 유지하죠. 상체는 보시다시피 양팔을 내려뜨리는데요. 겨드랑이는 반드시 몸통에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은 보시다시피 일직선이고요. 만약 등이 구부러져 있다면 결코 회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체는 공적으로 낮추되 상체는 높게 유지하면서 양팔은 옆으로 내려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체와 하체를 훨씬 더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어드레스 자세를 체크해보고 싶다면 프로에게 비디오나 거울을 통해 확인을 부탁하십시오. 어드레스 자세가 나쁘면 임팩트도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으니까요. 공의 위치는 매번 수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투어 선수들과 일할 때 얼라이먼트와 공의 위치 때문에 늘 고생을 하죠. 어떻게 하면 연습할 때마다 정확한 공의 위치에서 연습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걸 잘 보십시오. 먼저, 공의 위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공의 위치는 없습니다. 만약 페이드를 치는 게 잘 맞는 분이라면 공은 언제나 스탠스에서 약간 왼쪽에 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 드로우를 친다면 공은 스탠스 약간 오른쪽에 두는 게 좋죠. 자, 그럼 공을 중립적인 위치에 놓고 공을 늘 똑같은 자리에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어드레스 자세를 잡을 때 공은, 그러니까 저의 왼쪽 귀에 맞춰서 나란히 오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스윙 최하점과 공이 매번 일치하게 되거든요. 만약 공이 스탠스 너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다면 공과 클럽의 교차점을 찾기 위해서 늘 손을 움직여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웨지 샷을 하려고 스탠스를 좁게 설 때는 보시다시피 오른발만 살짝 안쪽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클럽이 달라졌다고 공의 위치를 바꾸지 마십시오. 늘 똑같은 공의 위치를 찾기란 아주 어려우니까요. 클럽마다 공의 위치를 바꾸면은 3번 홀쯤에선 뭘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웨지를 들었을 경우엔 오른발만 편안하게 움직여서 스탠스를 조절하면 됩니다. 5번 아이언은 약간 넓게 서는데요. 보시다시피 공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드라이버는 공이 훨씬 왼쪽에 있지만 역시 스탠스의 넓이만 늘어났을 뿐이죠. 가장 중요한 건 공의 위치는 늘 똑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몇 번 실험을 해본 뒤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공의 위치를 찾았다면 계속 고사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일관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윙을 배워볼 텐데요. 모든 동작은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출발이 정확해야 하겠죠. 그런 면에서 먼저 쿼터 스윙의 연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손 동작의 기술과 감각부터 익혀야 합니다. 자, 이건 다시 말해서 타이밍의 감각을 익히면서 클럽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투어 선수들을 보면은 샷이 불만스러운 표정인데도 불구하고 공은 핀 바로 옆에 떨어지곤 합니다. 그건 바로 클럽을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걸 잘 보고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쿼터 스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쿼터 스윙은 임팩트 때 클럽의 위치를 느끼게 하면서 나쁜 습관을 없애고 긍정적인 습관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쿼터 스윙은 클럽 샤프트가 지면에 평행인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보십시오. 임팩트를 거쳐 다시 샤프트가 지면에 평행할 때까지 오는 겁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시키는 방법과 올바른 스윙 경로를 익히는 데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립은 늘 그렇듯 잘 잡고요. 그런 다음 스탠스는 약간 좁게 섭니다. 팔 동작만 연습하는 거니까요.
제가 하는 걸 잘 보시면은 먼저 왼팔을 오른쪽으로 회전한 다음 다시 오른팔을 왼쪽으로 돌려서 임팩트를 거쳐 원위치로 보냅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해서 타이밍의 감각을 익히면 임팩트가 아주 많이 좋아질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임팩트, 이때 제가 들고 있는 샤프트와 지면에 놓여있는 샤프트가 정확히 만나야 합니다. 양손이 공 오른쪽에 오거나 왼쪽에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로프트 조절이 아주 어려워지거든요. 공을 멀리 친다거나 아주 근사한 샷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임팩트 그대로 보냅니다. 이런 작은 손 동작과 팔 동작의 꾸준한 연습을 통해 필드에 나갔을 때 훨씬 더 공을 잘 칠 수 있는 손의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쿼터 스윙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쿼터 스윙은 바로 팔과 손, 그리고 약간의 손목 동작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몸통은 전혀 안 움직이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볼 스윙을 하면은 클럽은 분명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드레스에서 클럽을 처음 움직일 때 클럽을 너무 몸 앞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엉덩이는 거의 완전히 회전을 했는데 클럽 헤드는 겨우 1m 움직였죠. 클럽이 처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몸으로 클럽의 움직임을 반드시 방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클럽이 1m 정도 움직였을 때 몸은 클럽 동작의 탄력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전 테이크어웨이를 해도 보시다시피 벨트 중앙은 여전히 공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다리는 전혀 안 움직인 채 어깨만 살짝 움직였죠. 팔과 클럽이 움직였으니까요. 시작부터 너무 많이 움직이는 실수를 절대 범하지 마십시오. 시작부터 너무 많이 움직이면 팔 스윙과 몸통 회전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임팩트 역시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목표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클럽을 테이크어웨이 할 때 몸통이 얼마나 안 움직였는가를 잘 보십시오. 전 지금 무릎과 엉덩이를 최대한 고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릎과 엉덩이는 상체나 팔 스윙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클럽 페이스인데요. 사실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은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클로즈 된 클럽 페이스는 클럽 페이스가 여전히 지면 쪽을 많이 가리키고 있는 상태이고 스퀘어 클럽 페이스는 페이스가 등의 각도와 하늘을 가리키는 상태의 중간 그리고 오픈 클럽 페이스는 페이스가 하늘을 똑바로 가리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클럽의 토는 몸 뒤쪽을 향하고 있죠. 그럼 이제 자신의 스윙에 가장 잘 맞는 클럽 페이스의 포지션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걸 찾으십시오. 대개의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안 우즈남처럼 클럽을 아주 강하게 릴리스 하는 유형과 클럽을 스퀘어로 유지하면서 공을 치는 타이거 우즈 같은 유형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기술과 조화를 이루면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포지션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샷할 때 클로즈, 스퀘어, 오픈으로 해보면서 릴리스의 다른 점을 느껴보십시오. 중요한 건 자신만의 스퀘어 포지션을 찾은 다음 그걸 꾸준히 연습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골프엔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스윙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스윙을 할 수 있는 기본기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문제점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죠. 이 연습을 할 땐 양팔과 몸통은 함께 연결돼서 움직여야 하고 글럽 샤프트는 목표라인에 평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클럽을 테이크어웨이 할 때 양팔을 몸통에서 떨어뜨리면서 클럽을 올바른 경로와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테이크어웨이 할 때 양팔을 몸통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딱 붙어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윙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꾸준히 연습을 하십시오. 테이크어웨이에서 흔히 보이는 또 다른 문제점은 몸을 너무 많이 움직여서 팔을 안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흔히들 몸을 움직여서 클럽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클럽은 클럽 헤드부터 출발시키고 몸은 그에 대한 반응 동작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죠. 아시다시피 벨트 중앙은 공 앞을 유지한 채 양팔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네, 클럽 샤프트는 목표 라인과 일치하죠. 반면 양팔은 몸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을 너무 빨리 돌리면 클럽은 몸 안쪽으로 확 나가버립니다. 회전을 너무 빨리 했기 때문이죠. 클럽은 이제 고작 1m 움직였는데 몸은 거의 완전히 회전이 됐다면 어떻게 스윙을 끝내야 할까요? 회전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전 고무줄이 아니니까요. 결국 유일한 방법은 팔을 올리는 건데요. 양팔이 몸과 따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샷의 일관성도 없어질 뿐 아니라 회전력을 극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벨트 중앙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공과 마주보게 하면서 클럽 헤드를 한 1m 정도 진행을 시키십시오. 그런 다음 몸의 회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골프 스윙을 배울 때 쿼터 스윙을 하다가 하프 스윙을 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추가시켜야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인체에서 가장 민첩한 관절인 손목을 사용하는 건데요. 골프 스윙에서 손목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다면 힘뿐만 아니라 정확도 역시 결코 극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손목 관절의 사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쿼터 스윙은
여기서 시작하죠. 하프스윙으로 진행하려면 이 상태에서 손목만 완전히 접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팔이 지면과 평행할 때까지 접어주는 거죠. 이런 게 아닙니다. 손목을 접어주세요. 이렇게요. 샤프트와 팔이 직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백스윙의 탑까지 손목을 접지 않으면 클럽이 너무 느슨해지면서 클럽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손목을 빨리 접고 회전하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손목 동작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하프스윙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골프스윙에서 손목이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백스윙 때 접고 임팩트에서 접은 걸 풀어준 다음 공을 치면서 다시 한번 접어주는 거죠. 여기에 효과적인 연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연습을 하면은 타격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아주 효과적이고 조절이 쉬운 동작으로 힘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은 몸만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몸은 손목보다 크고 움직이기 훨씬 어려운데도 말이죠. 손목과 손은 평소에도 많은 일을 할 만큼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는 걸 잘 보십시오. 그런 다음 연습장에 갈 때마다 꼭 이 연습을 꾸준히 반복해 보십시오. 스윙이 커지니까 스탠스도 약간 넓게 선 다음 여기서 임팩트 하는데 오른팔은 쭉 펴면서 모든 체중과 힘을 릴리스한 다음 다시 빠르게 접어주는데요. 이 연습을 할 땐 임팩트 이후 스윙을 가장 빨리 하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하프스윙만으로도 최대의 비거리를 80%는 낼 수가 있습니다. 손목에 스윙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목표 방향에서 보면 글럽 샤프트의 궤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샤프트 궤도가 가파르거나 평평하다면 공 칠 준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파르고 평평한 궤도의 차이점과 올바른 샤프트 궤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부터 샤프트를 지나서 제 몸을 가로지르는 선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목을 접어서 클럽을 올려도 클럽은 여전히 선 위에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가파르죠?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반면 너무 평평하면은 클럽이 몸 주변만 돌다가 궤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공을 올바른 각도와 경로로 치고 싶다면은 클럽을 올바른 궤도로 움직이는 건 아주 중요하겠죠. 자, 거울 앞에 서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항들을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양손은 무조건 가슴 앞에 와야 합니다. 왼손이 지면에 평행할 때요. 가슴 중앙에서 너무 멀리도 뒤도 아닌 가슴 중앙에 와야 하죠. 두 번째, 샤프트 궤도는 공 안쪽을 가리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쯤이요. 발보다 뒤도 안 되고 지면에 평행해서도 안 됩니다.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립은 공과 발 사이를 가리켜야 합니다. 발쪽에 가깝게 가리키면 더욱 좋겠죠. 세 번째, 보시다시피
엉덩이는 거의 회전하지 않은 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공을 빨리 치고 싶은 마음에 몸을 너무 빨리 회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이 반쯤 진행될 때까지는 발만 스윙한 다음 나머지 절반 동안 몸을 회전하세요. 골프 스윙은 하나의 동작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골프 스윙이 하나의 동작이 되려면 균형감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스윙하는 동안 자세의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스윙 밸런스에 문제가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전 어드레스 자세를 잡을 때 이렇게 발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살짝 흔들면서 체중을 발의 중앙에 둡니다. 많은 분들이 클럽을 뒤로 보낼 때 오른쪽 다리를 쭉 펴면서 체중은 발꿈치로 옮기는데요. 체중을 이렇게 발꿈치에 두면 그 어떤 스포츠 동작도 할 수가 없겠죠. 혹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간단한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른 발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오른쪽 무릎을 많이 구부립니다. 그러면 테이크어웨이 할 때도 네, 체중은 여전히 발 중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균형이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발꿈치 들고 체중은 발 중앙에 두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인체는 균형이 유지돼야 성능 좋은 기계가 되면서 동작을 제대로 수행합니다. 만약 균형이 무너진다면 그 어떤 능력도 골프에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골프공을 칠 땐, 그러니까 특히 숏 아이언으로 칠 땐 젤 릴리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젤 릴리스란 임팩트 때와 임팩트 이후 클럽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공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유도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참으로 쓸데없고 그리고 비효율적인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공을 칠 땐 그냥 친 다음 그대로 둬야 하죠. 결과가 좋지 않다면은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 하고요. 하지만 최소한 공을 잘 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볼 만합니다. 다운스윙할 때 클럽 헤드를 지면까지 스윙해서 공을 친 다음 디봇을 낸 뒤 손목은 접어서 보내는데요. 보시다시피 오른팔은 완전히 펴져 있습니다. 이렇게 클럽을 몸쪽으로 당기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많은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각도에서 볼까요? 이번에도 양손은 몸 앞에 있는데요. 왼팔은 접혀 있고 오른팔은 펴져 있습니다. 원하는 샷의 방향으로 오른팔을 보내도록 해보십시오. 일부러 조절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팔과 손 그리고 손목 동작을 훈련하는 하프스윙의 연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몸 동작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팔스윙과 몸 동작을 잘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몸 동작은 배우기가 가장 쉬운 부분이지요. 보십시오. 자, 우선 어드레스 때처럼 자세의 각도를 만드는데요. 등의 각도를 셋업하고 자세를 셋업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를 엔진으로 이용해 회전하면서 등의 각도는 계속 똑같이 유지합니다. 등이 아래로 이렇게 기울거나 아니면 흔히 보듯
위로 올라오면 절대 안 되죠. 보시다시피 자세의 각도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등의 각도는 유지하면서 회전하십시오. 등의 각도가 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운스윙의 동작도 복잡해지면서 일관된 플레이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각도를 반드시 유지하면서 몸을 회전하고 어깨가 공을 겨냥하도록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체중 이동입니다. 체중 이동은 어깨와 몸통 동작으로 조절이 되는데요. 어드레스에선 체중을 양발에 반반씩 둡니다. 백스윙 탑에선 왼발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피니쉬에선 오른발을 완전히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백스윙할 땐 반드시 몸의 체중을 공 오른쪽까지 이동시키십시오. 그래야 최대한의 탄력을 이용해 공을 힘껏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좀 더 발전된 몸 동작을 살펴볼 텐데요. 몸의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스윙에선 왼쪽 어깨가 오른발가락 위에 오도록 한 다음에요. 다운스윙에선 오른쪽 어깨가 왼쪽 발가락에 와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둬야 할 중요한 요소는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몸의 왼쪽을 홀 쪽으로 이렇게 미끄러뜨리면 오른쪽을 제대로 회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왼쪽을 확실하게 돌려서 오른쪽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몸의 왼쪽이 미끄러지면 오른쪽은 회전이 막히면서 결국 손과 팔로만 공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왼쪽은 공 오른쪽까지 돌린 뒤 길을 비켜주십시오. 머리는 여기 있고 어깨도 뒤로 빠지니까 몸 오른쪽이 힘있게 나갈 수가 있죠. 아주 강한 동작인데요. 이런 동작의 조절과 함께 힘있는 팔과 손 동작이 연결된다면 아주 역동적인 스윙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 골프 스윙을 보시면 움직이는 부분이 두 부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각각 따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팔이 올라갔다가 가슴 아래로 내려옵니다. 바로 이게 동작의 한 부분이죠. 다른 하나는 몸 동작인데요. 몸이 회전하면서 체중은 오른발로 이동을 하고 공을 치기 위해서 다시 회전을 하면은 체중은 다시 왼발로 이동합니다. 골프 스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두 가지 동작의 기본을 잘 익히는 겁니다. 양팔은 가슴 위로 스윙하고 몸을 회전하면서 체중을 이동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동작을 한 가지 동작처럼 하는 거야말로 골프를 잘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투어 선수들 중 플레이가 좋은 선수들을 보면은 바로 이런 팔 스윙과 몸 동작의 동시 진행을 잘 조절하면서 타이밍도 아주 좋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골프를 잘하기 위해선 바로 이 부분에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야만 합니다. 네, 이번엔 팔 스윙과 몸통 회전을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드레스 자세를 잡은 뒤 이 포지션과 이 포지션도 배웠는데요. 이렇게 왼팔이 지면과 평행을 이루면 팔 스윙의 절반이 이루어지면서 어깨도 반쯤 회전되죠.
백스윙을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팔을 백스윙의 탑까지 회전하기 위해 어깨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때 스윙의 넓이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스윙의 넓이는 양팔과 몸 사이의 거리로 곧 힘을 의미합니다. 만약 백스윙할 때 양팔이 몸에 붙어 있으면은 팔을 릴리스 할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어깨로 팔을 회전시켜서 팔을 다시 릴리스 할 수 있는 거리를 보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몸과 팔이 함께 임팩트 때 최대의 힘을 내게 되죠. 스윙을 몇 번 하면서 올바른 포지션을 연습한 다음 왼쪽 어깨를 오른 발가락 위로 회전하면서 클럽과 몸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팔이 내려앉으면 힘을 손실하게 되니까요. 자, 탑까지 회전하고 넓이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보냅니다. 몸과 팔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윙의 반지름을 유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골프 실력도 한 단계 높아질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 동작과 손목 동작 이렇게 차례로 스윙을 만들어 왔는데요. 자, 이제 몸에 집중해야 합니다. 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려면 발스윙과 몸통 회전을 조화시켜야 하거든요. 먼저 바람직한 백스윙의 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이건 하프 스윙인데요. 이제 이 넓이를 유지하면서 팔과 몸을 똑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탑에 도달했을 때, 자, 여기 제 오른팔의 각도는 등의 각도와 일치합니다. 글럽 페이스를 살펴보면은 글럽 페이스는 샤프트 각도가 왼팔 뚝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흔히 범하는 실수는 글럽 페이스가 닫히는 건데요. 글럽 페이스가 하늘을 많이 향하고 있죠. 왼팔 뚝보다도요.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는 글럽 페이스가 오픈되는 겁니다. 클럽의 토우가 아래를 향하고 있죠. 왼팔 뚝보다 훨씬 많이요. 혹시 스윙하실 때 이런 실수를 범하신다면 무엇보다 글럽 페이스를 연습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손목이나 몸 동작 연습은 하지 마십시오. 글럽 페이스가 안 좋으면 골프를 잘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완전한 몸 동작과 팔 스윙을 살펴볼 텐데요. 여전히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린 앞서 쿼터 스윙과 하프 스윙을 배웠는데요. 보시다시피 몸은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이제 백스윙을 완성하려면은 어깨와 양팔은 반드시 함께 탑에 도달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몸과 팔이 동시에 공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팔과 몸이 함께 백스윙을 끝내지 않았다면 다운스윙도 함께 시작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제가 스윙하는 걸 잘 보세요. 그러면 어깨 회전과 손과 팔이 어떻게 동시에 멈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 다운스윙도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공에 도달하길 바라죠. 네, 이 연습은 탑 포지션을 익히는 데 아주 좋은데요. 팔 스윙도 절반, 어깨 회전도 반만 합니다. 이때 어깨를 너무 많이 회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이 상태로 백스윙을 마치려면 팔을 올리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팔을 올리면은 몸과 팔의 위치가 모두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다운스윙의 시작도 어려워지면서 임팩트도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죠. 반만 백해서 탑까지 왼쪽 어깨는 오른발가락까지 회전합니다. 팔과 몸의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아시겠죠? 아주 좋습니다. 회전을 완전히 할 수 없어도 팔을 더 길게 보내지는 마십시오. 팔을 더 길게 보내면 몸이 먼저 출발하고 팔은 탑에도 늦게 도달한 것처럼 임팩트에도 늦게 됩니다. 골프 스윙의 타이밍 감각을 익히는 데 아주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죠. 전 연습장에 가기 전 일단 명확한 계획을 짜고 연습장에 가는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둡니다. 연습장에 가서 그냥 공만 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요. 큰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연습장에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시다면 연습장에 가는 목표와 계획을 명확히 세워보십시오. 목표가 하나라면은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면 목표가 10개라면은 제대로 하기가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임팩트 느낌에 따라 계획을 바꾸지 마십시오. 임팩트 느낌을 자신이 연습하고 있는 것과 연관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백스윙을 연습하고 있는데 공 치는 것으로 자신의 연습을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연습을 효과적으로 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투어 선수들은 연습도 효율적으로 아주 잘하는데요. 연습을 한 시간만 해도 효과는 아주 크지요. 하지만 아마추어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전 연습할 때 백스윙이나 어드레스 또는 체중 이동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공을 티업하는데요. 임팩트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죠. 공을 얇게 치거나 헛치지 않고 쉽게 공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고수하면서 한 가지를 완전히 익힐 때까지 반복해서 꼭 연습을 하십시오. 그 한 가지를 익히고 난 뒤 그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타격은 경험과 연습에서 우러나오는데요. 제가 좋은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을 하늘 위로 띄우려면 공을 퍼올리듯 위로 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공을 하늘 높이 보내는 건 클럽의 로프트입니다. 클럽의 로프트를 잘 활용하려면 공을 아래로 쳐야 합니다. 공을 클럽과 지면 사이에서 죄어서 쳐내면 공은 저절로 높이 뜹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공을 놓고 공 오른쪽 10cm 지점에 티 하나를 두어서 공을 너무 얇게 치거나 또는 업스윙으로 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그 감각을 익히는데요. 샤프트는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타격을 연습하면 공은 높이 날아가서 멋지게 착지할 겁니다. 특히 그린 주변에서의 아이언 플레이가 아주 좋아질 겁니다. 임팩트에서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시키는 타이밍이야말로 엄청난 연습과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즉 배우기가 아주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클럽 페이스를 어떻게 스퀘어시키고 또 스퀘어시키는 타이밍에 도움이 될 만한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클럽을 공까지 아주 잘 내리다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늦게 릴리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샷이 늘 오른쪽으로 갈까 하고 투덜대죠. 릴리스가 너무 늦어서 그런 겁니다. 글럽 페이스는 임팩트 직전에 스퀘어로 공에 도달해서 임팩트에선 스퀘어된 상태로 공을 쳐야 하거든요. 자, 이건 야구 연습인데요. 이렇게 클럽을 몸 바로 앞에서 스윙해보면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클럽이 이렇게 온 다음 그대로 릴리스하면 클럽 페이스는 너무 오픈되어 있습니다.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다운스윙해보면 클럽이 몸 앞에 왔을 때 클럽의 토는 하늘을 향하면서 힐보다 앞서 나가죠. 이렇게 하려면 팔의 회전 방법뿐 아니라 회전하는 타이밍까지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몸 앞입니다. 그러니까 연습 스윙을 하면서 감을 잡으세요. 그런 다음 공을 치는 거죠. 네, 이렇게 연습하면서 페이드를 치는 감각을 익혀보십시오. 릴리스를 약간 늦게 하는 겁니다. 드로우는 임팩트 직전 클럽 페이스가 클로즈로 팔을 많이 돌려야 합니다. 팔은 곧 클럽 페이스의 핸들입니다. 그러니까 핸들의 조작법을 익히는 거죠. 그러면 타격뿐만 아니라 구질도 조절이 가능해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도 좋아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샷이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계속 왼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원인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연습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샷을 그린이나 핀에 좀 더 가까이 붙이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체중 이동을 이용해 클럽을 다운스윙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 결과 클럽 헤드가 공을 치기도 전에 체중은 이미 공을 지나가 버립니다. 이번엔 목표 방향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깨를 움직여서 다운스윙을 시작하면 보시다시피 팔이 라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공을 왼쪽으로 치게 됩니다. 공을 가로질러서요. 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선 백스윙의 탑에 도달했을 때 체중은 공 오른쪽에 두려고 노력을 하면서 팔을 떨어뜨려 보십시오. 팔스윙이 몸의 회전을 추월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클럽의 탄력으로 몸의 회전도 저절로 풀어지게 됩니다. 만약 몸통을 좀 더 늦게 릴리스할 수 있다면 팔은 좀 더 가슴 중앙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샷이 크게 당겨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걸 잘 보십시오. 약간 과장되게 할 텐데요. 클럽의 무게가 어떻게 릴리스를 이끄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클럽의 무게로 몸의 회전을 풀면서 스윙을 피니시해 보십시오. 몸통 회전을 너무 빨리 풀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풀면은 클럽은 늦게 오면서 공은 아무데나 가게 되니까요. 지금부터 가르쳐드릴 두 가지 연습 방법은 습관적인 슬라이스와 습관적인 훅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슬라이스, 정말 골칫거리죠. 사이드 스핀이 커서 왼쪽을 조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결과는 더 나빠지거든요. 자, 그럴 땐 슬라이스에 대한 미련은 적고 슬라이스를 없애는 차원에서 그냥 드로우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하프 스윙만 몇 시간 정도 연습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공 3개를 차례로 티업합니다. 전 가운데 있는 공을 칠 텐데요. 공을 이렇게 셋업하는 이유는 일종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슬라이스를 치면은 보십시오. 클럽은 이렇게 오게 되니까요. 공을 이렇게 두면은 최소한 공을 두 개 이상은 치게 됩니다. 가운데 공만 쳐야 하는데 말이죠. 하프 스윙으로 팔과 클럽이 여기 이 통로를 지나가게 하면서 그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네, 이 연습의 장점은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 두 개를 치면 주변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마 슬라이스가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연습은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가 나면은 절대로 가운데 공만 칠 수가 없거든요. 다른 공을 꼭 치게 되죠. 이번에 알려드릴 연습은 훅을 위한 겁니다. 클럽을 안쪽에서 보내다가 손을 뒤집어서 생기는 건데요. 훅샷, 이것도 아주 골칩니다. 드라이버를 치기도 어렵고 롱아이언은 러프트가 너무 작아지니까 칠 수가 없죠. 자, 해결 방법은 훅을 약화시켜서 공이 약간 드로우되지만 거의 똑바로 가게 하는 겁니다. 불안한 샷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네, 이번에도 공 3개를 놓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좀 다르게 자,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내리다가 갑자기 뒤집으면 여기 있는 공은 전부 흩어지면서 예전의 훅 습관이 또다시 나왔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샷이 훨씬 더 똑바로 날아갈 겁니다. 하프 스윙. 이렇게 연습하면 심한 호흡구질을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샷이 훨씬 더 똑바르고 높아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골프 코스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릴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손과 팔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스윙할 때 실수를 한다면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게 될 텐데요. 페이스가 클로즈 되면 그걸 막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클럽 페이스가 오픈 되면 클럽 페이스를 뒤집으려고 하죠. 지금부터 그런 실수들을 교정할 수 있는 연습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제대로만 연습을 한다면 스윙의 포지션과 동작이 분명히 좋아지면서 임팩트도 훨씬 좋아질 겁니다. 자, 먼저 클럽 페이스를 뒤집는 분들께 효과적인 연습부터 알려드리죠. 우선 어드레스 할 때 클럽 페이스를 일부러 클로즈 시킵니다. 그립은 평소처럼 잡고요. 그러면 공을 칠 때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 시키기 위해서 손을 약간 더 앞으로 내보내는 걸 배우게 됩니다. 손 동작에 좀 더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냥 뒤집어지지 않고요. 보시다시피 피니시에서도 몸과 팔은 이렇게 함께 붙어 있습니다. 팔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았죠.
새롭게 배우는 골프 스윙을 멋지게 완성하고 싶으시다면 이 연습은 아주 중요합니다. 슬라이스가 난다면 그건 손이 공을 늦게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팔을 너무 늦게 돌리거나 아니면은 전혀 안 돌린다는 얘기죠. 이 연습은 양팔의 감각, 특히 오른팔이 왼손 위로 돌면서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이라면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해 보십시오. 연습 방법이 아주 간단하니까 슬라이스가 멋진 드로우로 바뀔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하십시오. 자, 우선 클럽 페이스는 오픈으로 셋업한 다음 그대로 그립을 잡으십시오. 이 상태로만 가면은 당연히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슬라이스요. 이 상태에서 오른팔을 왼팔 위로 최대한 과감하게 릴리스하면서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시키십시오. 그게 가능해지면은 다운스윙 할 때 클럽 페이스를 클로즈시키는 것도 쉬워지면서 샷도 훨씬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클럽 페이스를 오픈한 뒤 그립 잡고 이제 하프 스윙을 하는데요. 목표는 오른팔을 과감하게 릴리스해서 클럽을 스퀘어 시키는 겁니다.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오도록이요. 샷은 멋지게 드로우되면서 힘있게 날아갈 겁니다. 기분도 물론 아주 좋겠죠. 클럽 페이스를 오픈. 네, 벤시를 보면은 오른팔과 오른손이 아주 과감하게 왼팔 위로 회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습은 아주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손 동작은 분명히 습관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을 쳐왔기 때문에 그 감각에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감각을 과감한 팔의 회전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슬라이스도 간단히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투어 프로와 일할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팔 동작과 몸 동작의 조화입니다. 소위 동시진행이라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동시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임팩트에서 몸의 체중과 클럽 무게는 동시에 발산되어 힘과 정확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 몸은 앞서가고 팔은 늦게 오면 스윙의 여러 가지 포지션을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팔 동작의 동시 진행에 아주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운스윙을 할 때 대개 몸이 먼저 가고 클럽이 늦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땐 오른발을 뒤로 많이 빼세요. 네, 그럼 엉덩이는 자연히 닫힙니다. 이러면 엉덩이 회전이 아주 어려워질 텐데요. 왼쪽 다리가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공을 치면서 팔이 몸보다 먼저 지나가는 감각을 익히세요. 네, 그러면 클럽 헤드가 공을 치고 몸 앞을 지나가면서 스윙이 멋지게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팔 스윙이 몸을 피니시까지 이끌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 밖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엔 백스윙에 관한 겁니다. 몸이 아주 유연하다면 당연히 몸을 너무 빨리 회전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오른 발가락을 안쪽으로 넣어서 오른쪽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네, 그러면 보시다시피 테이크어웨이도 아주 어려워지죠. 오른발가락은 안쪽 팔만 1.5m쯤 보내는 겁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필드에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스윙 생각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혼자서 이런 연습 방법들을 해보면서 연습 스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코스 설계자들은 골퍼들을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골퍼들이 샷을 구상해야만 하는 코스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네, 어떻게 해야 샷의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샷이 우연히 원하는 대로 갈 때도 있지만은 글쎄요, 늘 그런 건 아니겠죠. 페어웨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을 땐 상황에 맞게 샷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클럽을 지면에 목표와 똑바르게 둡니다. 자, 이제 드로우를 쳐볼 텐데요. 그러니까 공은 오른쪽으로 출발을 했다가 다시 왼쪽으로 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클럽 페이스는 언제나 공을 보내고 싶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어야 하겠죠. 즉, 목표를 향해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먼저 몸의 각도를 바꿔서 어깨는 원하는 공의 출발 지점을 향하게 합니다. 네, 이제 기존의 목표 라인은 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목표 라인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어깨 경로에 따라 스윙을 하면 공은 그대로 그 경로대로 출발하겠지만 클럽 페이스는 닫혀있기 때문에 다시 왼쪽으로 휘어지면서 목표에 가깝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런 트릭샷을 멋지게 구사한다면 다들 놀랄 겁니다. 의도적으로 슬라이스를 쳐야 한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클럽을 목표 쪽으로 내려놓는데요. 그런 다음 공은 왼쪽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시키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는 볼을 겨냥하세요. 하지만 몸은 공이 출발하게 될 왼쪽으로 셋업합니다. 그런 다음엔 어깨 라인을 따라 스윙하는 거죠. 볼을 보지 말고 공이 출발할 방향을 보십시오. 자, 그런 다음 바디 라인을 따라 스윙을 합니다. 클럽 페이스는 오픈이니까 공은 스윙 방향대로 출발했다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주 어려운 샷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 필드에서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감각을 익히면 필드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필드에선 표준 샷만 구사해선 안 되겠죠. 바람이 많이 불기라도 한다면 공을 낮게 쳐서 바람 밑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방향 조절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린이 너무 단단할 땐 공을 약간 높게 쳐서 부드럽게 착지시켜야 합니다. 나무 뒤나 나무 밑에서 공을 칠 때도 있겠죠. 가장 쉬운 탄도 조절 방법은 타격의 각도를 바꾸는 건데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은 공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의 위치를 기준으로 낮은 샷을 해야 할 땐 공을 스탠스 오른쪽에 둡니다. 그러면 클럽이 로프트가 많이 줄어든 상태로 공을 치게 되니까 자, 출발 각도가 작아지면서 공은 높게 안 뜨죠. 샷을 높게 해야 할 땐 공을 스탠스 왼쪽에 둡니다. 그러면 업스윙으로 공을 치게 되면서 클럽의 로프트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공은 높이 뜨겠죠. 명심하십시오. 필드에서 샷의 탄도를 조절할 땐 반드시 4분의 3 스윙을 해야 합니다. 공의 위치를 바꾸는 건 좀 어색할 겁니다. 늘 같은 위치에서 샷을 했으니까요. 4분의 3 스윙은 조절력이 좋습니다. 샷을 높게 하려면 짧은 클럽을 잡고 샷을 낮게 하려면 긴 클럽을 잡으십시오. 그래야 공이 좀 더 굴러갈 테니까요.
연습을 충분히 한 뒤 필드에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필드에서 해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해야 할 두 가지 연습이 있는데요. 하나는 새로운 감각을 익히면서 잘못된 습관을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필드에서 필요한 샷 메이킹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샷을 익혀야 합니다. 스트레이트까지 합하면 다섯 개인데요. 무엇보다 드로우와 페이드를 칠 수 있어야 합니다. 높고 낮게. 연습장에 가서 공 10개로 드로우를 쳐보십시오. 성공한 공의 개수를 적었다가 다음엔 더 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샷의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 필드에 나갔을 때 어려운 홀에서도 샷의 거리나 또는 탄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핸디캡도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드라이버는 임팩트 포지션이 아이언과 약간 다릅니다. 아이언을 칠 땐 공을 내려쳐서 클럽의 로프트를 이용해 공을 띄웠는데요. 드라이버로 칠 땐 가능한 한 백스핀을 줄여서 최대한 비거리를 많이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언과는 셋업도 좀 다르죠. 어드레스 자세를 잡을 땐 몸의 체중을 공 오른쪽에 약간 더 두도록 합니다. 그래야 공을 치는 타격의 각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스윙은 가능한 한 U자형이 되게 합니다. 아이언은 V자형 스윙이지만요. 공은 스탠스 약간 왼쪽에 둡니다. 드라이브 샷에 비거리가 잘 나지 않는다면요. 어드레스 자세를 잡고 스탠스는 넓고 편하게 선 다음 등은 쭉 펴십시오. 엉덩이는 약간 왼쪽, 오른쪽 어깨는 살짝 내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타격의 각도도 아주 낮아지고 스핀도 없어지면서 공도 높이 뜨고 그리고 아주 멀리 날아갑니다. 그 결과 최대한의 비거리를 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아주 좋은데요. 잊지 마십시오. 드라이브 샷을 높게 하려면 로프트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U자형 스윙을 해야 합니다. 자세는 공 오른쪽에 셋업한 뒤 평소처럼 스윙을 하면서 출발 각도는 크게 하고 백스핀을 없애면 공은 멀리 날아서 많이 굴러갑니다. TV로 골프 중계를 본 적이 있거나 대회에 가본 적이 있다면 투어 선수들의 드라이브 샷도 페어웨이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이언 샷도 늘 그린 옆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멋진 쇼게임을 펼치며 타수를 줄입니다. 바로 투어 선수들의 위기 탈출 노하우죠. 아마추어들은 대부분 그린을 놓치면 바로 타수가 늘어납니다. 칩과 투퍼, 심지어는 칩 두 번의 투퍼시죠. 그럼 지금부터 그린 주변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린을 놓쳐도 샷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쇼게임이란 실력만 좋아지면 그린 주변에서 한두 타 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린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으론 샷을 핀 아주 가까이에 잘 붙였는데 그만 옆으로 굴러간 경우입니다. 퍼팅을 해야 할 프린지 공간이 많아서
뭐 좀 걱정이 되죠. 여기서 보여드릴 기술은 1번 지핑이라고 부를 텐데요. 지핑 클럽으로 퍼팅 스토크를 해서 상황을 모면하는 것입니다. 세컨샷을 이렇게 잘 해놓고 타수를 낭비할 수는 없죠. 절대로 타수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전 그린 바로 바깥에 있습니다. 클럽은 7번 아이언인데요. 퍼팅 스트로크를 살짝 이용하려고 합니다. 7번 아이언의 로프트를 이용해 공을 그린 위로 올린 다음 퍼처럼 굴리는 거죠. 걱정이 되는 부분은 프린지입니다. 공이 프린지를 잘 굴러갈지 확신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전 이 프린지를 넘겨서 공을 그린에 착지시킨 뒤 탄력을 이용해 홀까지 굴릴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완벽한 파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 설명으로 들어가죠. 방금 보여드린 칩샷의 올바른 몸 동작과 어드레스 자세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어드레스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퍼팅 스트로크처럼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퍼팅 스트로크를 제가 잘 모르니까 어드레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몸은 안정된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샷에선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드레스 자세도 풀스윙과 다른데요. 풀스윙에선 몸이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큰 동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했죠. 우선 스탠스는 충분히 넓게 섭니다. 무릎은 구부리고 팔은 내려뜨리세요. 그런 다음 자세를 왼쪽으로 살짝 밉니다. 최소한 체중의 70%는 왼발에 둬야 하죠. 목표의 조준은 어깨로 하는데요. 동작은 어깨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깨는 공을 보내고 싶은 쪽으로 정확히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만 잘해도 아주 쉽게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클럽의 어드레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아마추어들이 이 칩샷을 할 때 네, 이건 7번 아이언인데요. 보시다시피 몸과 공사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은 클럽 스피드가 느려서 클럽의 힐이 잔디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잘 보세요. 보신 것처럼 힐이 걸리면서 공을 잘 못 쳤는데요. 토우는 돌아가면서 공은 그만 왼쪽으로 멀리 가버렸습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클럽 샤프트를 지면에 수직으로 둡니다. 그러면 힐이 땅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 토우로 어드레스하고 퍼팅 자세를 취합니다. 또다시 팔을 잡았네요. 그럼 이번엔 스윙 동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이렇게 손과 손목을 사용하는 이런 스쿠프 동작은 압박감이 심할 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클럽을 뒤로 보낼 때 보시다시피 어깨만 움직였습니다. 손과 손목은 가만히 있죠. 스트로크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깨를 다시 내려서 공을 칩니다. 스트로크가 끝났을 때 다시 어드레스로 돌아와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야 합니다. 손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드레스한디 스트로크하고 피니시에서 정지. 다시 임팩트로 돌아와도 어드레스 그대로입니다. 바로 어깨로 스트로크했다는 증거죠. 만약 뭔가 바뀌었다면 손을 움직였다는 증거로 일관된 샷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효과가 그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샷을 잘 못하는 이유는 바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이 잔디 위에 있으니까 자꾸 띄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로 공을 치면은 로프트가 줄어듭니다. 공을 공중 위로 높이 띄우려면은 반드시 공 아래로 쳐야 하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손목을 구부려서 공을 높이 띄우려고 하다가 얇게 치면서 공 그냥 굴러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하는 걸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고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럽 하나를 자, 공 오른쪽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공을 올려치면 여기 비싼 클럽 하나는 부러지게 됩니다.